안녕하세요. 윤활유 박사 닥터케 김보훈입니다. 자, 오늘은 그 윤활유 즉 엔진 오일의 그 초기에 대해서 좀 그 시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뭐 기계들이 먼저 생겼어요. 기계들이 생겨서 사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생겨서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나 고장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이 생기고 금속들이 막 부닥치니까 당연히 고장이 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해본 게 이제 윤활유를 써야 되겠다 한 거죠. 주변에 있는 어떤 기름들이 더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름들이 동물성 기름, 식물성 기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윤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도축하면 나오는 그런 동물성 기름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기름 대안을 쓴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마찰도 줄이고 여러 가지 그런 윤활의 효과가 있었지만 이 동물성 기름의 이런 이제 단점들, 열에 약하고 불순물들이 같은 게 꽤 많이 들어있죠. 그런 불순물의 영향들이 있어서 사실 이게 한계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동물성 오일에는 뭐 여러 가지 소나 양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기름도 있을 거고요. 제일 유명한 기름은 고래 기름이겠죠. 고래에서 나오는 기름이고 뭐 식물성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피마자유나 또는 땅콩 기름들이 있습니다. 얘네들 성질이 좋아요. 식물성에서 이거 정제해서 나오는 거는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동물성을 주로 많이 썼고, 그리고 이 동물성 오일 중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고래 기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펌 오일이라고 합니다. 자, 스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게 영어로 하면 좀 그렇지만 그 뭐 한글로 바꾸면 정자예요. 정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스펌 웨일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향유고래예요. 향유고래. 자, 향유고래의 그 어떤 특징이 있냐면 머리에 경내유라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구조냐면 에스테르입니다. 탄화수소가 16개 정도씩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 이 물질의 특징이 뭐냐면 평소 때는 그냥 액체 상태로 있다가 약간의 온도가 내려가면 왁스화가 돼. 예를 들어서 잠수할 때 물을 마셔. 마셔. 그러면 찬물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 경내유가 굳어요. 그래서 딱딱하게 굳으면서 추역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때로는 본인을 보호할 때 딱딱하게 만들어서 머리를 보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합니다. 그러면 향유고래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고래는 다 있습니다. 고래는 다 있는데 향유고래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우리가 포경을 해서 고래를 많이 잡았죠. 그래서 고래 고기도 많이 먹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향유고래에 나오는 경내유를 얻기 위해서 포경을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향유고래가 크죠? 2,000리터씩 나와요. 2,000리터씩.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왜 이거 향유고래에 나오는 경내유를 왜 스펌이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고래를 잡아서 나오는 기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외부에 나오면서 허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선원들이 음탕했나 봐. 이 허여니까 자기네들 그거 같이 생겼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야, 얘 향유고래는 굉장히 음탕한 놈이다. 머릿속에 가득히 정액물이 가득 들어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스펌 웨일이라고 이름을 줘버렸어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그 이름으로 지금까지 스펌 오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연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오일인데 너무 성능이 좋아.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윤활유도 쓰고, 이걸 가지고 화장품도 만들고, 초롱불 같이 떼는 연료로도 쓰고, 다양하게 썼습니다. 또 특징이 뭐냐면 저점도입니다. 저점도 활용도가 너무 높아. 화학적 부족 안정성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윤활유로도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얘네도 동물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우리가 만든 합성 뭐 PA1나 이런 거랑 좀 다르겠죠. 이 경내유가 산업에 굉장히 큰 역할을 끼쳤죠. 끼치고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포경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정제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과거의 원유 같은 그런 윤활유가 솔벤트 트리팅이라고 화학적인 정제 과정을 거쳐서 그룹 1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처럼 맑진 않지만 그래도 불순물이 제거되고 화학적으로 약한 물질들을 제거하고 생기는 그런 기후들이 뽑아지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윤활유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의 그런 선구자들이 큰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되는데 마모돼서 아니면 마찰이 생겨갖고 운영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주로 많이 연구 개발을 하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자동차 선구자가 카를 벤츠라고 있죠. 벤츠 뭐 자동차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윤활유도 같이 본인이 개발한 건 아니지만 개발하면서 베이스 오일, 기후, 윤활유를 갖다가 쓰면서 자동차를 개선하면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현대 우리가 쓸 수 있는 엔진 오일의 시초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동안 들었던 뭐 유지 보수 비용 이런 것들을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부품도 많이 아끼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수명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동차의 그런 명성이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윤활유가 했다라고 감히 말하나? 아무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우리가 자동차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선은 카를 벤츠한테도 고맙지만 저는 먼저 고래한테 좀 고맙다고 해서 말하고 싶어요. 예. 지금은 접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건 정액이 아닙니다. 예. 아셨죠? 엔진오일이나 윤활유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Come on!